자, 없어진 거, 우리도 느끼는 것 중에 하나 서울 사투리 같은 거 없어졌죠. 옛날에 그 2000년 초반이나 90년대 후반 이럴 때 인터뷰한 거 보면은 지금 SNL에서 막 장난스럽게 나오는 그런 서울 말들 있잖아요. 그게 자연스러운 말투였는데 지금 그렇게 말하면 되게 이상하겠지? 뭔지 알죠? 그죠? 제가 어저께 친구들 만났거든요. 막 이런 거 있어요.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였어, 그 당시에는. 그게 이상하다고 안 느꼈어요, 아예. 근데 지금 보니까 너무 이상한 거야. 서장훈도 그런 인터뷰 한거 있더만. 근데 대학생 때. 그죠? 아, 그런 말투를 썼구나. 그때는 자연스럽게 보였는데. 지금 보니까 열나 부자연스러워.